오늘의 요리, 매콤 소고기 팥국과 마 찹쌀구이를 다시 살펴볼까요? 매콤 소고기 팥국은 먼저 소고기에 국간장, 다진 마늘, 후춧가루, 설탕, 다진 대파, 참기름을 넣고 버무려 밑간해주세요. 무는 나박 썰고 대파는 반 갈라 8cm 길이로 썰어줍니다. 끓는 물에 대파를 넣어 살짝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. 냄비에 참기름을 두른 뒤 소고기를 볶다가 물을 넣어 볶아줍니다. 여기에 다진 마늘, 고춧가루, 후춧가루, 물을 넣어 20분 정도 끓여주세요. 그런 다음 데친 대파, 국간장, 참치액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.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은 뒤 송송 썬 대파를 올려주면 매콤 소고기 팥국 완성! 마 찹쌀구이는 우선 껍질을 벗긴 마는 1cm 두께로 동그랗게 썰어주세요. 김이 오른 찜기에 마를 얹어 2-3분 정도 쪄줍니다. 찐 마에 앞뒤로 찹쌀가루를 고루 묻혀주세요.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마를 얹어 노릇하게 구워줍니다. 구운 마는 앞뒤로 꿀을 묻혀 접시에 담아주세요. 마지막으로 검은깨를 솔솔 뿌려주면 마 찹쌀구이 완성! 오늘의 요리, 매콤 소고기 팥국과 마 찹쌀구이로 푸짐한 한 끼를 만들어 보세요. 다음 시간엔 집에서 만드는 추억의 간식, 쫄깃쫄깃한 찹쌀꽈배기와 달콤바삭한 팥 크로켓, 기대 많이 해주세요.